쉼터는 쉼터에 관련된 법이 있으니 농막은 앞으로 다 불법이야. 농막은 창고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네. 요즘 농막 기준이 바뀐다고 해서 핫하잖아요. 난리 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달람님이 해줄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체류형 쉼터라고 하죠. 정확한 그 명칭은. 체류형 쉼터가 생긴다고 해서 기존의 농막을 가지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농막을 설치할 예정이신 분들, 5도 이천을 할 예정이신 분들 다 너무 환호를 했어요.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가 원하던 게. 이렇게 좋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원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뭐 그러거나 말거나 뭐 농막에다가 뭐 정화조 좀 놓고 잡성이나 좀 깔게 해준다는데 뭐 그 정도는 이러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약간 이렇게 급하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제 농림축산부에 직접 문의 전화를 많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전화를 해서 지금 업무가 마비랍니다. 근데 그런 사례들을 조금 봤을 때 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을 조금 이야기할 건데요. 농막이 있으신 분들, 농막을 놓으실 예정인 분들, 5도 이천을 할 예정이신 분들을 정말 오늘 이 방송 꼭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됩니다. 자, 시작하시죠. 우리가 바라는 체류형 쉼터의 모습입니다. 이게 뭡니까? 농막이 있고, 앞에 데크도 있고, 정화조도 있고, 쉼터도 좀 있고, 앞에 뭐 파라솔도 좀 놓고, 이렇게 판석도 좀 깔고, 잡석도 좀 있고, 예? 이런 식으로, 그죠? 데크에다가 처마도 좀 하고, 이런 걸 꿈꾸잖아요. 왜? 기존의 농막이나 이런 규제 자체가 너무 타이트하니까, 아, 체류형 쉼터가 드디어, 약간 우리나라도 이제 약간 어떤 국민들의 삶의 질, 이런 것들을 좀 해주나 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거다라고 또한 정책 발표를 할 때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세부 골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농막을 생활할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자는 거. 그렇죠. 잘 때 뭐가 필요할까요? 먹고 자고 싸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죠. 정화조가 제일 문제였어요. 왜냐면 이 화장실 인간의 기본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쉬려면 체류용 쉼터잖아요. 이게 잠을 잘 수 있는 쉼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 화장실이 해결이 돼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농막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시설들 다 불법이에요. 사실 지자체에서 단속을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 다 불법입니다. 대부분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 너무너무 좋다라고 했었는데 농림축산부에 통화를 한 결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 그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 농막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담당자 왈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뭐라고 했어요? 농막은 창고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농막 이슈와 관련해서 벌써 이제 한 6개월, 8개월 지나셔서 까먹으신 것 같은데 작년에 농막과 관련된 큰 이슈가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기억나세요? 지금 다회장님? 우리가 방송도 했었어요. 아, 알죠. 네. 자, 보여드릴게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농막 야간 취침금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저희가 방송으로도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부에서 갑자기 기습적으로 발표해갖고 난리가 났었어요. 야간에 취침하면 무조건 불법이다. 단속하겠다. 그랬더니만 또 국민들이 야씨 농사 지으러 와갖고 주말에 오니까 아니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면 하루 자고 갈 수도 있는 거지. 그걸 금지로 하면 어떡하냐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안 된다. 할 거다. 막 시행할 거다. 그러다가 너무 이슈가 커지니까 대통령이 나와서 담화까지 발표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나서 쏙 들어갔어요. 근데 웃긴 건 그러고 나서 2024년에 발표한 게 뭐예요? 요 체류형 쉼터입니다. 이 체류형 쉼터가 새로 생긴 게 아니라 기존의 23년에 이런 농막 불법과 관련된 개선안으로 나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우리 모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담당자하고 통화했을 때 뭐라고요? 농막은 창고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주 크나큰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우리가 꼭 챙겨봐야 될 앞으로 큰 이슈가 될 만한 사항들을 제가 몇 가지 정리했습니다. 자, 첫 번째, 농막 야간 취침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보류하고 재검토하겠다면서요. 그러면 그 재검토한 이야기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요. 왜? 우리는 농막을 규제를 풀어줘서 체류형 쉼터로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도 이거 자료를 만들면서 야,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싶더라고요. 두 번째, 농막을 양성화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담당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농막은 창고죠. 이 체류형 쉼터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얘기한 겁니다. 근데 농막을 양성화해 줄 거면 농막을 창고라고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농막은 여전히 창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듣고 나니까 어떠세요? 좀 쎄하지 않아요? 지금 농막하고 체류형 쉼터하고 별개로 가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관련된 걸 자료를 자꾸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엄청난 파장을 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한 문제점을 조금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체류형 쉼터가 전혀 새로운 허가 방식이며 농막 양성화가 아닌 경우에 기존 농막에서 취침 및 주거시설 등 모두 단속하는 근거가 돼요.
이걸 생겨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야 쉼터는 쉼터에 관련된 법이 있으니 농막은 앞으로 다 불법이야. 이런 근거가 된다고요. 기존에 농막을 단속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관련 법이 좀 애매하고 지자체마다 다르고 막 이러니까 아사모사하니까 단속을 못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돼? 명확한 법이 생긴 거예요. 아 체류를 하려면 이런 법을 따라야 돼라고 돼 있어요. 이런 양식에 따라 신고해야 돼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농막은 거주하면 불법이에요. 자, 두 번째. 농막 양성화가 되지 않는 경우 주거시설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농막은 뭐 잡석이라든가 뭐 데크 뭐 이런 것만 불법인 줄 아세요. 근데 농막 안에 난방시설, 냉방시설, 그 다음에 조리시설 이런 것도 다 불법입니다, 사실. 포함해서 취침도 무조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쉼터로 이용하려면 기존의 농막은 모두 철거하거나 창고로만 써야 돼요. 우리나라 건축법이 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기존에 뭔가 법에 안 맞는 게 딱 건물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아 이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우리 양성화 해줍시다. 이렇게 법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존 거는 철거하고 다시 지어 이런 식이에요. 우리나라 건축법 자체가. 그쵸.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쉼터 제도가 생기면 농막은 철거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쉼터로 쓰려면. 아니면 진짜 창고로만 써야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존에 농막을 이렇게 놓고 있어요. 내 땅에다 이렇게 놓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쉼터로 쓰고 싶네. 그러면 이건 창고로 바꾸고 여기다 쉼터를 다시 지어야 돼요.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봐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 번째. 현재 농막을 놓으려고 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1년도 안 돼서 농막을 철거하고 또 쉼터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골치 아파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체류형 쉼터와 관련해서 논쟁거리가 있는데 기존 농막 생활자분들도 체류형 농막을 반길 이유가 없어져요. 야 농막을 규제를 풀어서 잡석도 깔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데 어? 뭐야 농막은 안 되고 체류형 쉼터 따로 만들어야 돼? 그럼 비용이 두 배로 들거나 아니면 기존 걸 철거해야 돼? 안 하죠. 그리고 또한 체류형 쉼터의 경우 주거와 생활시설이 다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정화주까지도 다. 그러면 사실상 전원주택과 다를 게 없어요. 이 체류형 쉼터는 근데 또 장점이 뭐가 있어요?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기존에 전원주택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씨 뭐야 저거. 그치. 규제는 왕창 풀어줬는데 생활하는 건 전원주택이랑 똑같이 생활해요. 그러면 전원주택을 지어서 뭐 세금 내고 그다음에 또 대지로 바꿔야 되잖아요. 농지전환 부담금도 내야 되잖아요. 그분들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있는 농막을 양성화하는 방법이 아닌 식으로 그다음에 규제를 너무 많은 막 땅도 막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뭐 평수도 20평 막 30평 가능하고 이러면 진짜 개싸움 납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전원주택 쓰시는 분들 난리 날 거고 기존에 농막 쓰시는 분들 난리 날 거고 그러면 누구만 좋을까요? 뭔가를 새로 하실 분들 앞으로 5도2천 예정이신 분들 빼곤 다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법안이 올해 이제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 이제 발표가 된다고 하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조율을 거친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법령이 정해지실 때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 하실 때 자꾸 이제 댓글도 달고 의사표현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게 곧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 하시고요. 올해 연말이나 연초에 이런 시행령이 발표가 되면 저희가 여러분들 대개닥TV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가장 먼저 빠르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네, 앞으로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